오늘은 인류에게 도덕은 왜 필요한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을 말하면서 도리를 지켜야 한다, 덕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도덕에 관해 말은 다르더라도 뜻은 우리와 같이 도는 지키는 것, 덕은 베푸는 것으로 분명하게 구별해서 쓰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그런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여 우선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외국이면서 서양이므로 동양의 도덕관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도 일부 나마 비교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덕을 모랄로, 덕은 virtue로 표현하며 도덕은 is concerned with the principles of right and wrong behavior and the goodness or badness of human character. 즉, 옳고 그른 행동의 원칙과 인간 성격의 선함과 악함의 원칙에 관심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의어로는 유독하다, 선하다, 옳다, 똑바로 서다, 고대하다, 올바른 원칙, 존경하다, 정직하다, 고귀하다, 부패하지 않았다, 꼼꼼하다, 존경하다, 예쁘다, 완전하다, 진실하다, 법을 준수, 깨끗한 생활, 무죄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고, 덕은 Virtuous behavior showing high moral standards. Paragons of virtue. 즉, 높은 도덕적 기준을 보여주는 행동, 미덕의 모범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위 자료를 보면서 미국적인 도덕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도와 덕의 표현이 분명하지 않고 의미 또한 유독하다, 선하다 또는 도덕적 기준, 미덕의 모범이라는 모호한 상태에 있습니다. 윤리 회로의 네트워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인간의 생리에 기인한 자연 발생적인 연결망입니다. 도와 덕은 인간관계의 두 가지 유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유형이란 서열관계와 평등관계를 지칭합니다. 인간관계는 유아 청소년 성장기 부모 자녀 간의 가정적 관계와 성년기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로 나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의 다른 관계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실천 방식의 도와 덕이 실천 개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인류 사회는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도덕에 의해서만 윤리가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도와 덕의 표현은 다르더라도 두 개념의 의미는 같아야만 하고 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뜻이 다르면 도덕이 아니고 도덕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윤리 실현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을 포함한 윤리 시스템 모듈은 모든 인류 사회의 인격을 위한 사회 인프라로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는 현실 사회를 지배하는 어떤 종파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상관없이 태초부터 존재한 원초적인 인격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윤리 인프라에 더 씌워진 모든 사상과 제도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든 윤리 외적인 사상이고 윤리를 벗어나면 인간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입니다. 도덕과 실정법도 윤리의 실현수단일 뿐 윤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도 윤리에서 벗어나면 악법이 됩니다. 오직 도덕적 실천에 의해서만 윤리는 실현되므로 이것이 인류의 도덕이 필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